안녕하세요. 해외 메이플 프로젝트의 박연입니다. 제가 할 발표는 해외 서비스 사양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로컬라이징의 득과실 14년의 결과입니다. 글로벌 원빌드가 관리치 비용 측면에서 맞는 선택이지만 해외에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로컬라이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메이플은 넥슨 내에서도 유일하게 해외 서비스 전담 프로젝트로 로컬라이징을 국가별로 나눠서 특화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도움이 되는 선례가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발표는 좀 특이하게 구성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저와 해외 메이플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저희가 경험한 가장 큰 득과실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사례를 8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퍼블리셔에서 빌링 개발이랑 플랫폼 연동 관련된 개발을 4년 정도 했었고요. 이후 메이플로 이직해가지고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인도네시아 런칭, 그리고 유럽 싱가포르 서비스 담당자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사진은 NDC 14때 많게일까요라는 커리어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사업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역시 테크트리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이플을 매우 좋아합니다. 일단 스스로 하드 유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입사원들한테도 되게 적극 권하고 있고 입사하고 환경 세팅이랑 교육기관에는 거의 게임만 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미를 느낀 친구들은 계속하고 안 맞는 친구는 떠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일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요거는 월드랭킹을 자랑하려고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림은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태국,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북미의 상징 맵들이고요. 저희가 하는 일들 간단하게 나누면은 로컬라이징 작업, 그 다음에 자체 컨텐츠 개발, 그리고 해킹이나 어뷰징 같은 트러블슈팅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에 필요한 네 가지 직군이 저희 한실에 다 모여 있고요. 총 인원은 76명 정도 됩니다. 많아 보이는 인원이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 업무는 국내 패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인데 약 5에서 6주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테스트를 하면서 안정화를 갖게 되는데 이 버전업이라고 불리는 작업이 그동안 저희가 10여 년 동안 해오면서 각종 툴을 만들고 룰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구축하다가 구축하여서 믿을 수 없는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2016년에 그 국가별 단위의 구조에서 그 직군 단위의 그 구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덕에 난 국가별 단위에서 할수 없었던 대규모 작업 처리를 할수 있게 되었고, 이슈를 공유하거나 그다음에 작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일이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 메이플 스토리가 얻은 것은 무엇보다도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물론 성과 측면에서도 위에 지표와 같이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전성기 시절이 지나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었고 누적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지표에서의 전성기는 물론 빅뱅과 레전드라는 국내 대형 패치의 효과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해외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였고 자체 컨텐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습니다. 지표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 지나고 갖가지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서버 안정성 문제가 가장 컸었고 그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작업자들의 이탈, 번아웃 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팀 신입이 이 글을 입사하기 전에 봤으면 안 왔을 거라고 했는데요. 2012년 무렵에 꿀리키라는 곳에 올라왔던 해외 메이플에 관한 글입니다. 그 중에서 일단 제가 공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왔는데요. 제가 입사할 때 무렵인데 저도 이때는 빨리 여길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아닙니다. 워라벨을 지키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좋은 조직이 되었고요. 단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진짜 단점이면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고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시스템 구조는 지금 거의 다 고쳐져 있기 때문에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TO가 보이시면은 얼른 지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부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빠른 개발을 위해서 미뤄둔 안정성이나 효율성이 쌓이다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 리소스가 소모되는 것인데요. 마치 사채를 썼는데 원금을 빨리 갚지 않아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도 기술 부채가 많이 쌓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절이죠. 저희가 생각했던 기술 부채는 같은 소스 기반인데 너무 많은 리소스로 게임이 무거워지고 같은 작업도 서비스별로 너무 오래 걸리게 되었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서버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해킹이나 어뷰징에 취약하게 된 것입니다. 1년에 10번 정도의 패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그 텀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고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탈자들이 많아지고 작업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었는데요. 결국 서비스별로 시니어 개발자가 한두 명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해결 방향은 N개의 서비스만큼의 문제를 N분의 1로 줄이려고 통합관리를 하는 리팩토링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세 방식은 낙후되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컨텐츠는 제거하고 대동소이한 해외 사양은 단일화하는 것으로 해결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론을 내기 전에 정리해드리면 과거의 조직 구조는 매출과 성과를 위해 적합한 구조였고 현재의 조직 구조는 기술 부채 청산과 대부분의 작업자가 변경되어서 이런 이 신규 작업자들이 빠르게 업무에 정착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편 초기에 저희 해외 메이플 아는 모든 분들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더욱 하고 싶었던 통합이었는데요.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업무 효율화 그리고 기술 부채를 줄인 작업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기술 부채가 쌓이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사례 1에서 8까지는 단순 케이스 스터디도 있고요. 대부분이 고유 사양이라고 하는 기술 부채를 쌓이지 않도록 하거나 쌓이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택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해외 전용 사양이라고 하는 자체 개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효과가 좋으면 국내로 역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해외 메이플은 기본적으로 국내 패치 내용 플러스 알파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해외 사양을 가져간 국내 버전을 저희가 도입할 때에는 그 국내 내용이 없이 플러스 알파만으로 패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패치 볼륨이 줄어들고 국내에서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변경 외에도 국내 서비스에서 리밸런싱을 하는 걸 해외에 반영할 때에도 어떤 서비스의 유저들은 강렬하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나 단체 행동의 수준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고요. 앞으로의 관리를 위해서 변경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유저의 요청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겠지만 저희가 내린 결론은 국내 사양으로 가는 것이 관리를 위해서 낫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개발에 대한 또 안 좋은 사례인데요. 저희가 부스트팀과 같은 TF 조직을 자주 만들어서 대형 자체 개발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작업했던 내용들이 이후 작업자들에게 짐이 되고 그걸 처리해야 될 부채로 인식이 되다 보니 작업자들이 해외 자체 개발 컨텐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관리자들이 잘 이야기를 해서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저희가 실패했던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작업장과 해커 계정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다 보니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체 계정의 패스워드를 초기화하고 이메일 인증을 한 사람만 로그인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의 보안 캠페인을 어떤 서비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냈지만 작업장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는 이상 피할 수 없었고 2013년 10월에 진행된 이 작업으로 매출과 접속 지표 모두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작업장 이야기는 뒤에서도 하겠지만 이 같은 로그인 프로세스에 대한 변경은 그동안 경험적으로 안 좋은 결과만 났기 때문에 로그인 프로세스에 대한 수정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긴 시간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업장과 핵툴을 방치했다가 나온 일입니다. 어느 날 유료로 운영되는 핵툴 서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유유가 푹 꺼지게 되었습니다. 내려간 지표에는 핵툴을 사용하는 일반 유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핵툴 정상화 시점까지 지표는 바닥에 떨어진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작업장 핵툴 방치 문제에 대한 원인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 운영사나 개발사나 CCU, UU 같은 접속 지표를 정량 평가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쪽도 적극적으로 작업장이나 핵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정된 개발 운영 인력으로 콘텐츠 개발 같은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서비스되어서 고착화된 현상을 되돌리는 비용은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서비스 초기의 담당자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서비스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게임머니 시세가 폭락하기 때문에 게임머니 기반의 컨텐츠는 다른 형태로 수정되어야 하고 단순 접속이나 사냥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는 작업장을 피해서 좀 더 허들을 높이고 보상을 줄이는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고육지책이고 계속 리소스를 소모하게 되는 일입니다. 서비스 퀄리티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시간과 인력을 주신다면 할 수 있다고 변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 실패 케이스인데요. 신규 서비스 과정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런칭을 좋지 않게 끝냈는데 다음에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시에 너무 많은 직업과 컨텐츠가 포함된 버전으로 런칭을 하게 되면 유저들이 혼란을 겪고 매몰되는 컨텐츠가 많겠다.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이라든지 테스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 버전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플레이어에게 예전 게임을 시킨 꼴이 되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준비 과정에서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았음에도 이슈가 굉장히 세관이라든지 수입 자체가 안 된다든지 되게 이상한 이슈들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작업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래도 프로모션 계획 등이 다 잡혀있는 상황에서 일정 변경은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작업을 강행하다 보니 결국 버그가 많고 불안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신규 런칭에서 얻은 교훈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런칭한 태국 서비스는 작업 당시에 최신 버전이고 그리고 많은 작업을 통해 안정적인 상태로 잘 런칭이 되었습니다. 이번 NDC18에서 저희 실장님이 태국 런칭에 대한 자세한 발표를 하셨으니 그걸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런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2016년에 발표했었던 인도네시아 런칭 포스트모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 아이템의 개발과 판매는 해외 메이플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전략적인 매출 운영이 가능했는데요. 그림의 상자들은 미라클 큐브라고 하는 저희 주요 캐시 아이템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잠재 능력 부분을 재설정해주는 아이템인데요. 캐릭터의 스탯을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등급업에 유리하고 어떤 것은 특정 아이템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결과를 선택할 수 있고 거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아이템은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건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옵션이 동일할 확률이 높은 큐브입니다. 이 이야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도 이런 좀 혼란, 유저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화 전략이 그동안 효과적으로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캐시 아이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기술 부채와 관련해가지고 가능하면 기간제, 한정 판매 방향으로 캐시 아이템을 만들어야지 추후에 변경을 받아 적용하기가 쉽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통합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캐시 아이템에 대한 사양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캐시 아이템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루트의 그를 개척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장비 파츠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아이템에 슬롯을 추가하거나 이런 방향을 진행했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뭐 매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의 매력도를 위해서 그런 여러 방향을 시도하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밸런싱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추가되는 아이템들의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쓸 수 있는 등급을 낮게 잡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나오는 고 레벨의 장비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거는 등의 조건을 걸어두면 관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플의 방향은 일단 다양한 뭐 매출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요 매출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캐시 아이템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단 에디셔널 큐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상시 판매를 하는데 저희는 한정 판매로 해서 매출 목표를 달성할 때 그런 아이템, 전략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헥사큐브라는 것은 6개 중에 3개를 선택, 옵션을 3개 선택하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 또한 매우 한정적으로 그런 매출에 강한, 매출이 크게 일어나는 시점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리미티드 패치는 국내에서 공개된 시점에서 이미 많은 유저들이 이탈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중에서 주문서, 추가 옵션, 가위 제한, 스택 공식, 맥댐 해제 이 사항들이 모두 다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불안하기 때문에 전부 다 빼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만 넣자라는 의견이 서비스별로 다르게 했었는데요. 저는 이때 플레이를 했던 유저로서 몇 가지만 수정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전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일부만 남기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물론 언리미티드 패치랑 템페스트 패치를 합친 지표 상황이었지만 이 전성기 시절의 버금가는 실적을 올렸고요. 이때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개발 운영 양쪽에서 번역이라든지 테스트 같은 일들에 대한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EU 패치에 힘을 잃어서 지표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저에게 악영향을 끼칠 부분은 제거하는 게 좋긴 하지만 언리미티드 패치에서 목적 중에서 판을 흔드는 목표도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 저희는 이런 판을 흔드는 그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양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지실 텐데요. 비슷한 시도를 물론 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이스 서비스에서 독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간과 예산을 더 주신다면 할 수 있겠지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일단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빠른 번역을 원하는데 빠른 번역을 위해서는 저희가 중간 결과물인 영어 번역을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국가 서비스를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은 기획의도에서 벗어나면서 기획자와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사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일단 기획자는 앞부분을 원했고 일단 의역해서 온 부분은 뒷부분이었는데요. 이걸로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번역에 대한 만족도를 올리는 의역은 물론 좋긴 하지만 의역을 하다가 그 번역에 대한 번역 업체가 바뀌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는 등의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버그가 굉장히 많아지고 유저 경험이 굉장히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일시적인 이벤트나 컨텐츠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기본 시스템에 대한 것은 원문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시 아이템이 사용되었어도 카드 환불을 무조건 해야 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챠폰이나 강화 아이템을 사고 환불 처리하게 되는 경우 그 게임 내 경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 레벨이 될 때만 살 수 있게끔 작업을 했었는데요. 또 아예 캐시 아이템 거래 불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경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PC사 계약에 따라서 카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환불을 하지 않는 계약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 서비스를 진행하실 때도 사용 후 환불 불가라는 계약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정 생성 부분은 일단 계정을 마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많이 있고 작업장이 출몰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안택툴 NGS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IP, 뭐 캐릭터명을 활용한 빅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대량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업장 같은 경우는 감기 같은 거라서 고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즐기는 자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커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해킹을 하는데 저희는 내용은 잘 알지만 결국 직업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막을 수가 없는데요. 해외 매표는 정말 많은 해킹 공격을 당해서 여러 가지 방어 로직을 넣었었는데요. 일단 자체 시스템보다는 복제 DB를 통한 이상 탐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 시스템에 대한 접근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게임 서킷 브레이크 시스템은 다음에 뒷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리 투 플레이를 원하는 유저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기업이다 보니 이윤 추구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리 투 플레이에 대한 요구는 최종 콘텐츠에 대한 난이도는 유지를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저들에게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킷 브레이크 시스템은 그냥 전기 용어인데요. 과전류가 통하면 회로를 끊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넣었냐면은 획득 제한이 걸려있는 재화가 이상 탐지가 되면 게임 내에서 거래 불능을 하도록 작업을 했고요. 요거는 제가 특허를 낸 거라서 사용하실 때 문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인프라는 그냥 간단하게 길게 서비스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 게임사를 목표로 하는 해커 그룹이 존재하고 저희 게임사 서버를 위한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서비스 업체 운영사 쪽이라든지 그쪽에 시스템 관리나 보안 의식을 높이도록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급하게 좀 진행하게 됐는데요. 원래 중요한 순서대로 써가지고 뒷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있었던 일을 실록처럼 길게 써보고 싶었는데 발표가 25분이라 보니 많이 줄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만든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